이번에 맡은 앤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앤디는 하수영에게 대가를 약속했던 투자 회사의 실세이자 네, 대표의 동생입니다. 정말 좀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정말 한없이 부족한 능력으로 사고도 정말 많이 치고요. 잘못된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인데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골칫덩어리예요. 문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예고편에서 보니까 그 임지연 씨가 향수 뿌린 미친 개라고 소개를 해주시던데요, 앤디? 네, 굉장히 좀 영화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도 제가 옆에 앉았는데 향수를 뿌리셨는데요. 네, 향수를 좀 많이 뿌렸습니다, 오늘. 네. 향수 뿌린 미친놈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네. 너무나 젠틀하게. 예. 네. 자, 1차 예고편이 공개되고 진짜 2구역의 미친 X라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창욱 씨가 지금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했나요? 일단은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웠기 때문에 사실 작업할 때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감독님이나 뭐 현장에서 뭐 분장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 네. 네,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새로운 별명이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좀 기대하고 있는 별명이라든지 반응 있습니까? 네, 사실 기대하고 있는 별명이나 반응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대로 향수 뿌린 으로 불렸으면 좋겠다. 미친놈이라고 예. 불러주시면 가장 캐릭터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쵸. 그럼 앞으로도 계속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닐 예정인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네. 자, 그러면 그 필모에 또 새로운 별명 얻어갑니다. 자, 앤디.